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우리의 새로운 해석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게 있는데 혹시 태종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종은 누가 아, 태종우요? 태종우. 예, 태종 아빠? 예, 태종. 태종 그렇죠. 네. 제 3대 왕이죠. 조선의 왕의 네. 우. 그러니까 아. 누구는 이제 용의 눈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태종우. 아, 태종의 눈물. 예. 아, 그때 태종우. 봤어요. 무슨 뜻일까요, 태종? 그 태종 태종이 그 세종 시기에 그. 가뭄이 드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재를 지내서 네. 비를 내리게 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 기우제를 지내면서 승하했다고 그래서 자기 그 태종이 죽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요즘도 태종이 그 죽은 그 시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태종우라고 불리는. 아 역시 뭐 제주분들 저 자체도 박수 한번 치 해주시죠. 이렇게. 너무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우리 두 분이. 네. 맞습니다. 그 태종우라는 게 사실은 이제 동국 세시기에 보면 이제 5월 10일 정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5월 10일 날 내가 죽고 나서 비가 오겠다 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죽으셨는데 과연 그날이 돼서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태종우라고 하고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죽어서도 비를 내리겠다. 자, 근데 하나 여기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네. 그러면 금년에 5월 10일 날 비가 왔을까요? 아, 진짜 과연 퇴종우가 왔을까요? 안 온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전국적으로 내린 거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한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걸 네.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러면 5월 10일이라는 게 음력일 테니까 양력으로 6월 19일이더라고요. 네. 양력 6월 19일 날 비가 왔을까? 네. 라고 했는데 19일 날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18일 날은 왔어요. 와. 근데 어차피 그 금방에 오는 거고. 근데 배동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엔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네. 그 근처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아, 태종과 있긴 있구나. 그래서 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또 나름의 또 의미가 있겠다. 또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